우리 몸은 외부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훌륭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. 세균이나 바이러스, 암세포와 같은 항원에 맞서 싸우는 힘, 그것이 면역력이다. 세균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대식세포도 대표적인 면역세포다. 대식세포는 먹은 항원을 분해하고 그 일부를 자신의 세포 표면에 내어놓는다. 이때 보조 T세포가 결합해 이 항원이 적인지 아군인지 판단하는데, 적으로 확인되면 인터루킨이라는 물질을 분비해 총공격 명령을 내린다. 인터루킨을 감지한 B세포는 항체를 생산해 적을 향해 발사하는데, 이 공격을 받은 항원은 점차 사멸된다. 그런데 생강의 생리활성물질이 이런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켜 면역력을 높인다는 것이다.